뭐 이 정도네요. 알았어.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왕뚱님 뭐 해달라 그랬지? 왕뚱님이 차두리 오카 라우드루프 뭐야 계정 뭐야 이거 뭐야 지금 계정을 달라 그래. 23억 한국 스쿼드 23억 한국 스쿼드다 23억 한국 스쿼드 한국 스케 오케이. 왕뚱님은 뭐 전설이죠. 전설비 최고 점수 뭐 가봅시다. 아 한국 스페셜 스쿼드네. 자 이번 거는 지난번 거는 공이 전설 K리그 클래식 그 다음에 LP가 LPCP가 있었는데 이번 거는 LPCP가 없네요. 자 23억 한국 스페셜 윙에 차두리 라우드 둘 다 별로인데. 자 23억 2900 자, 한 명당 2억 가면 딱 맞겠다, 야. 서동명 가야겠죠, 서동명. 아, 이 골키퍼가 너무 애매한데, 아. 여러분 가지면 서동명 가겠어, 이윤재 가겠어. 아, 나 서동명 써봤는데 겁나 후지더라고. 아, 진짜 고민된다, 이거. 피구 좋지. 이윤재 서동명 괜찮아? 내가 했을 때는 완전 후졌는데 한번 가봅시다. 서동명이 뭐 스탯은 좋으니까. 오버롤 똑같네.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쵸? 아 공이 위주로? 아 특이하게도 공이 위주로? 야 그럼 공이 3카가 있네 왕뚱님. 야 이윤재 5카 된다. 야 공이 전설 위주로 해달래. 어우 공이 위주. 자 공이 위주입니다. 자 그럼 은카로 좀 섞자. 자 이윤재 은카 2억 7천. 야 그럼 다 은카로 싹 가보자. 최진철 되나? 수비수 은카 되겠는데 이민성 현영민 쓰면 되겠는데? 되겠는데 이거 공이 다 쓰면? 아 근데 송종국 이영표 써야 되니까 은카 안 되겠다 야. 자 이영표 너무 비싸고 송종국 2억 송종국은 쓸 수 있겠다. 송종국 쓸 수 있겠지. 송종국 175밖에 안 되냐? 겁나 작네. 송종국 2억 8천. 홍명보 되겠다. 홍명보. 홍명보 최진철 하면 되겠다. 그렇지? 홍명보 9,300. 싸네. 여기는 김태형 갈까? 김태형 갈까? 최진철 갈까? 이게 애매한데? 주인분 이거 골라주세요. 아 주인이 공이 전설 공이 위주로 해달래. 최진철은 느려서 K 최진철 갈까? K 최진철 아 K 최진철 가면 되는구나. 아 최진철 낫다 야. 이거 가면 80 됐다 야. 아, K 최진철 가자. 자, K 최진철이 1억 6,400. K씨요. 아, 이렇게 하면 딱인데? 이렇게 하면 돈 또 딱 맞고. 아주 좋네. 왼쪽은 누군가, 왼쪽. 왼쪽에 이제 김태형 가면 되겠다, 김태형. 야, 김태형이면 이거, K씨 김태형이면 딱이네. 이거 딱인데? 이거 좋은데? 근데 공이 위주로 가달라며. 이영표 너무 비싸. 야 김태형 3카 가면 되겠다.
아,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 왕뚱이. 공이 김, K 김태형? 어, 알았어요. K 김태형 가자, 그럼. 어, 이건 놈놉입니다, 이거 놈놉. 자, K 김태형 8,000.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얘기해줘요. 어. 8,000. 아, 출전 선수, 오케이. 자, 그 다음 수비형 미드필더랑 그럼 김남일 가야겠네. 어, 여기는 무조건 김남일이네, 그럼. 오케이. 어. 아, 이영표 쓰고 싶어요? 그럼 이영표 쓰자, 그냥. 이영표 4억 8천. 그럼 쓰고 싶으면 써야지, 어. 어, 자, 김남일. 김남일 8,500. 딱 됐네. 이러면 수비라인에 13억. 반 정도 썼네. 반 조금 더 썼는데, 이영표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됐네. 이 정도면. 이윤재를 낮추자. 이윤재를 1카만 쓰자. 야, 이윤재 800밖에 안 하네. 오카 가지 말고. 야, 이렇게 하면 돈이 엄청 남네. 그쵸? 이렇게 하면 돈이 훅 남잖아. 어, 딱 되지. 자, 공격진은 골라주세요, 그럼. 공격진은 누구 쓰고 싶어요? 아, 공격진은, 아, 누굴 쓰지? 자, 유현승 어서오시고. 02 때는, 뭐, 그때는, 어, 황선홍 안정환, 어, 안정환이, 이게 사실상 02 전설이, 02 때 제일 잘했던 선수 아니었나 싶어. 그치? 그럼 뭐, 그때 이거네. 여기, 어, 여기 박지성. 박지성, 오른쪽 윙에 누구였냐? 설기현, 아, 차두리도 잘했잖아. 그래. 차두리 설기현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 공이 전설 때 활동했던 선수로 짜면, 그래. 최용수 거의 한 거 없고. 아, 이천수 그래. 이천수 그래. 이천수. 차두리보다 이천수가 낫지. 차두리는 몇 게임 안 나오지 않았냐? 그치? 채태우 거의 안 나왔고. 어. 그치? 이게 거의 딱 정석인 것 같은데? 설기현 또 결정적인 골 넣었잖아. 설기현 내 기억에 설기현 한 골 넣었지 그거 헤딩골 이탈리아랑 동점골 어 한번 이렇게 가보자 자 지성이부터 박지성이 4천 박지성 일단 싼 거 가고 공이 박지성 솔직히 설기현 골 약간 후루꾸였어 아 그 몸으로 자빠지면서 이렇게 발로 찬 거 있잖아 헤딩골은 아니고 발로 차면서 이렇게 넘어 뒤로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발로 찬 건데 그것도 삑살이 나가지고 틱 뭐 원바운드 돼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갔었잖아 그쵸 어 그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어 그거 약간 어, 운이 진짜 좋았어 나 유현승 어서 어, 운도 실력이야 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그런데 뭐 그치 어 이천수 자, 안정환부터 좋은 거 쓰자 안정환이 아 나 이거 13억 주고 샀는데 2억 9천 어. 황선홍 은카 쓰자 씨 황선홍 아 은카 너무 비싸네 아 이거 1카는 너무 폼이 안 나니 은카 쓰고 싶은데 근데 은카 써도 약간 좀 애매하다 야 어, 3카 3카 어 10억 손해 황선홍 3카 1억 천 그럼 이윤재 3카로 올리고 3카로 좀 여러 개 쓰자 자 이윤재 야 이윤재 3카 누가 붙여봐 이윤재 3카 5천 다음 이천수 3카 이천수 설기현 끝났네 자 설기현 3억 다음 이천수 이천수 1억 박지성 엠버 되는데 박지성 엠버를 갈까? 02 3카를 갈까? 아, 02 3카가 더 싸다, 야. 02 3카 1억 6,500. 엠버 별로. 아, 이러면 돈 딱 맞아. 21억. 그럼 3카가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어, 이, 그러면 02, 저기 3카 4개. 자, 창민님 어서오시고. 딱 됐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아, 유상철을 뺐네. 아, 그래. 유상철을 뺐네. 아, 유상철을 뺐네. 아, 좋은 지적이야. 댕데레레 댕댕님. 아, 아주 좋은 지적이야. 아, 유상철을 뺐네. 아, 유상철이. 솔직히 설기현이. 내가 봤을 때 설기현보다 유상철이 더 중용됐는데? 그럼 박지성을 윙해놓고 유상철을 여기 넣을까? 이게 사실상 맞지 않나요? 공의전설이면 이게 맞지 않아? 박지성은 그때 윙이었나? 아, 이천술 빼라고? 이천술 빼라고? 아, 누굴 빼지? 아, 망뚱님이 골라봐요. 누굴 빼지? 오버워치 안에 정지 안 당하고. 아, 빼기 애매하지. 나 같으면, 아, 유상철이 더 출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설기현보다. 아닌가, 설기현, 유상철 근데 뭐였지? 그때 골 넣었나? 아, 유상철 한 골 넣었다. 폴란드랑 할 때 중거리 슛 하나 넣었네. 그치. 1차전 때 설기현이, 그 왼쪽에서 크로스 올라온 거, 그, 누구지? 걔? 그, 걔. 왼발잡이 걔 있잖아. 왼발잡이가 올린 거. 아, 걔가 빠졌네. 아, 걔가 빠졌네. 그러고 보니까. 왼발잡이 걔가 빠졌네. 왼발잡이 걔 누구냐? 걔 있잖아. 그 누구지? 왼발잡이. 유상 주전이었어. 유상철이 여기였고. 그래. 아이, 그, 이율룡, 그래. 이율룡 여기 있었네. 그래. 을룡타가 여기 있었네. 이율룡 여기 있었고. 박지성이 여기 있었고. 여기 유상철 있었네. 이거였네. 그래. 야, 이게 주전이었다. 이율룡 크로스를 황선홍이 그 폴란드전에 왼발로 탁 첫 번째 골 넣고. 그 다음 유상철이 뒤에서, 가운데에서 대시하면서 땅! 중거리슛 때려가지고 골키퍼 손 맞고 들어갔나? 그냥 들어갔나? 아마 그랬어. 맞네, 그랬네. 그래, 그랬어. 맞지, 내 말이. 자, 유상철 4억이 되지. 겁나 비싸네. 이율룡 싼 거 가면 될 것 같아요. 안정환 후보 맞는데, 안정환은 어떻게 빼나. 안정환은 뺄 수가 없지. 6,700. 안정환을, 그치, 손바꿔 들어갔지. 맞아. 안정환을 뺄 수는 없잖아. 자, 유상철 3카 1억 7천. 아니면 원하면 유상철 KC 가도 됩니다. 비싸도 그렇지. 나중에 들어와, 날두창.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야, 이거 같아. 야, 유상철 KC도 되네. 그, 이 멤버가 사실상, 베스트 11이었어. 그쵸? 이거 공이 전체적으로 스페셜. 공이 전체. 이거 썸네일도 좋은 거 딱 있어. 이거 썸네일, 여기에 딱 맞는 썸네일 있어. 그래서 지금 뺄 수가 없어. 지금, 여령이 갖고 있는 썸네일, 그거 중에서, 여기 딱 맞는 썸네일이 딱 있거든. 보여줄게. 기다려봐. 여기 딱 맞는 썸네일 있어. 썸네일 이걸로 써줄게. 어디 갔지? 있었는데? 여기 딱 맞는 썸네일 있는데? 여기 다 샀다. 이 썸네일. 야, 이거 써줄게, 이거. 이 썸네일 딱 쓰면 딱, 썸네일 또 딱 맞잖아, 이거. 이거 안정환 썸네일인데, 안정환을 뺄 수가 없잖아, 지금. 그치? 김남일 3카에? 김남일? 그래, 김남일.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해줄게요. 김남일 3억인데, 3카? 너 비싸지 않냐? 다른, 10억 있는데, 귀족 누가 사주니, 귀족. 김남일 굳이 3카 갈 필요 있냐? 아, 그냥 돈 좀 냅둬. 그냥 돈 냅둘게. 후보로 설기현, 김태형, 산답니다. 그리고 이게 딱 그 공이 때, 스누피 어서오시고, 다들 어서와요.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 이때 공이 때 딱 베스트 멤버인 것 같아. 홍명보도 KC로 바꾸는 게 좋지, 그치? 이렇게 하면 골 넣은 애는 다 들어왔지. 자, 봐. 황선홍 골 넣었지. 안정환 골 넣었지. 이율룡 골 넣었지. 이율룡 프리킥 골 넣었지. 유상철 골 넣었지. 박지성 골 넣었지. 공격수 골 넣은 애 다 들어왔어. 골 넣고 공격수 못 들어온 애 설기현밖에 없네. 그치. 설기현 한 골 넣긴 했지. 주인이 이대로 하려잖아, 임마. 자, 왕뚜님 이렇게 구매할게요. 김남일 주인이 돈 남겨달래.
김남의 3카를 올리면 주인이 설기운을 못 사. 그러니까 돈을 남기겠습니다. 아껴요. 잘 살지. 아, 이일용. 원래 팀 따지면 의룡을 빼야지. 그리고 수지 이일용을 저기 뭐야 윙에도 안 쓰지. 컨셉 팀이니 컨셉 팀. 야, 을룡이 표정 봐라. 을룡이 표정 봐봐. 을룡이 표정 장난 아닌데? 나를 안 산다고? 이런 표정인데? 겁나 째려 보는 표정. 아, 표정 무섭다, 이 을룡. 아씨. 유상철 안 샀지. 공이 유상철, 3카. 아, 지성나. 팀은 좋은 팀을 짜는 게 아니야. 추억의 팀이야. 아 진짜 센스 없기네. 자, 그 다음에 이영, 뭐야. 김남이 팔렸네. 자, 이영표. 여러분이, 이때 여러분들이, 이거 실제 못 봐서 그래. 02년도에 이 월드컵 때 엄청 났어. 그때 막 스페인전하고 막 이럴 때, 이겼을 때, 이탈리아전도 그렇고, 막, 서울시 전체가 난리였어. 막 길 다 막고 막 차 위에 올라가서 막 뛰고 그래서 막 폐차된 차도 많고 엄청났어. 막 전부 다 막 길거리로 다 뛰어나와가지고 막 말도 마. 그 느낌으로 사는 거야. 이건 그 느낌으로. 여기서 뭐 팀이 안 좋네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거는 축구를 그때 안 봐서 그런 거고. 야, 이훈재 3카 이거 강화해야겠는데? 야, 이훈재 3카 누가 붙여봐라. 이훈재 3카 좀 붙여봐. 그때 피구가, 피구도 우리나라한테 탈탈 털렸잖아. 피구가, 씨. 잘 가. 피구 날려버리고. 다 있었어. 선수 뭐야 차고 보니 말린이더라 이러던데 무슨 거야. 안정환. 아 근데 애들 참여도 너무 안 좋네. 참여도 완전 후지다. 야씨. 야, 오버롤은 오버롤 좋네. 97 96 96 와 오버롤 좋네. 참여도는 거지 같네. 야, 수비 참여도는, 좀 되는데? 안정감만 높으니까 안정감 빼고 후지다고. 그냥 우리 붙여볼까? 황선홍이 무슨 3일이야. 황선홍 무슨 3일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이거 붙여보자. 뭐 돈도 많은데. 이윤재 정도야 뭐 껌이지. 이런 거 뭐 왼발로도 붙지. 왼발로도. 야 이거 하는데 무슨 강화 부서를 써. 있네. 쓸까? 아 100%다 100%. 야 이거 100%로 가자. 100% 이거 뭐 공이전설 광화부스 2,3강이니까 이럴 때 써야지 뭐 언제 쓰겠어. 그치? 뭐 이런 껌이지 뭐.
황소는 보통보통이잖아. 아 진짜 이상한 애들이네. 아 어서와요. 우기지 좀 마. 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잘생긴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세요. 차라리 걔 누구냐? 김병지가 높음이라고 믿겠다. 야, 씨. 미발. 메시 오카 잘 붙였어요. 미친 발란스. 아 근데 미발이 왜 나와? 미친 발란스가 왜 나오냐고 지금. 어? 왜 나오냐고. 시발 자동차도 아니고 말이야. 여러분 시발 자동차라고 알아요? 옛날에 그런 자동차가 있었어. 시발 자동차라고 있어. 모르지 잘. 모를 거야 아마 대부분. 아 김남일 이때 진짜 상남자로 인기 겁나 많았는데. 그치. 아 알아 소비했는 거 알아. 또 쓸데없는 것도 알고 있네. 오버롤만 좋구만. 아 이때 영 이때 선수들 얼굴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 옛날 생각나. 아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네. 아 2002년이면 벌써 15년 전이네. 15년 전. 와. 아 15년 월드컵 스쿼드. 와. 나 그때 한잔 그때 도 술집에서 봤지. 아 이때 또 술집에서 바가지가 겁나 심했어. 이때 막 만원짜리 안주를 막 3만원 4만원에 팔고 이랬어 술집에서. 나쁜 놈들이. 그래서 내 친구가 한번 그 못된 술집 사장을 혼내줬어. 좋은 친구야. 박지성의 그 포르투갈전에서 골 넣은 게 또 엄청났지, 그쵸? 그 오른발로 트래핑에서 콱 나와가지고 왼발로 빵! 골키퍼 가리기 사이로 쏙! 그때 엄청났지, 엄청났어. 야, 그, 어떻게 그렇게 골을 넣었지? 야. 맨유 직행골. 아니야, 그게 무슨 맨유 직행골이야. 박지성 그 뒤로, 저기 뭐야, 아인투본에 몇 년이나 있었는데. 박지성 아인토벤 가서도 처음에 엄청 헤맸어. 엄청 못하다가 한 1년 정도 엄청 못하다가 히딩크가 꾸준히 밀어줘가지고 그대로 잘한거지. 무슨 씨. 자 오버롤 115 110 116 115 115 자 애들 스탯 한번 공인전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안나와. 이제 끝났어요. 스탯 한번 보고 갑시다. 자 홍명보. 자 홍명보 속력 116 오버롤 115 자 그 다음에 송종국 115 속력 117 오버롤 115 최진철도 속력 110 야 이경표 118 김남일 118 속도 유지하면 귀찮으니까 유상철 와 유상철이 117 오버롤 짱이네 유상철 유상철이 이제 단무지가 많네 노란색 엄청 많네. 자, 그 다음에 안정환 115. 안정환 스태미너 점프가 좋네, 안정환. 박지성 118. 야, 박지성은 뭐 스태미너 127, 속력 121. 다 좋아, 박지성. 황선홍이 오버롤 짱이네. 황선홍이 119네. 황선홍이 오버롤 제일 좋네요, 119. 자, 황선홍 속력 116. 점프 122, 스태미너 123. 슛파워 헤딩 중거리슛 발리슛 골결 이런게 엄청 좋다. 와. 아 방송보다 침대에서 떨어졌어? 왜 떨어지고 그래.
자, 그러면 한번 세팅하고 추정시켜 볼게요. 뭐 이거 왜 이렇게 저기 확대해서 봐. 선수들을 이렇게 크게 봐요. 6YBALTLBYXRBALTLB 촌나님한테 물어봐. 촌나니, 아 촌나니 그 탑 100에 들어온 다음에 닉변이 될 텐데. 자, 그럼 지금부터 출정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전설 위주로 짠 뭐 23화 한국 스페셜 팀. 추억의 팀이죠. 야, 조종이라고 하니까 웃기다. 야, 비행기도 아니고, 그쵸? 난 패드로 조종합니다. 안정한 마이모 참여도 믿을 놈이 없네. 야, 애들 괜찮네. 홍명보가 182, 키가 좀 아쉽다, 야. 좀 최진철 말고는 애들 좀 키가 아쉬워요. 키 큰 애가 없어. 아니지, 공이 월드컵 때문에 태어난 애들은 03년생이지. 혁이 훈나님 9달 동안 뱃속에 있어야 되잖아. 한국 대 이탈리아. 짱이다. 한국 대 이탈리아. 자, 어서와요. 현성 다들 추천 눌렀나? 아직 안 누른 사람 많네.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추천 한 번씩. 뜨거운 열기와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이들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줍니다. 끊어냅니다. 바달리. 자, 혼자서 무리할 필요가 없죠. 디나탈레. 문자기. 황성호. 자, 수비진을 이제 믿어봐야겠습니다. 골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 네. 지금 수비가 약간 놀랐습니다. 아, 박주성 크로스 좀 아쉽네. 이번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일룡타. 동료들이 뒤를 받치러 따라갑니다. 나가라, 코너킥. 박지성, 코너킥 준비합니다. 오우, 야, 이렇게. 오, 위험하다. 오우, 위험했어. 누구였지? 잘 걷어놨다. 알비니의 차단입니다. 공격 앞에 있습니다. 어우, 다시 볼 컨트롤. 네, 풀백이 잘 나가냅니다. 이천의 전설, 박지성. 남들 완전. K리그 더 클래식 완전. 완벽한 기회. 아, 나이스! 안정화. 아니, 우리 시청자 대부분, 유튜브 플러스 지금 여러분 모든 시청자의 대부분은 학생이에요. 서른 넘은 사람들은 아프리카나 유튜브를 안 봐요. 보는 비율이 확 떨어져.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슈팅 기회.
바로 챕니다. 데로시. 대부분 학생이야. 학생들이 아프리카랑 유튜브 보는 거야. 요즘에 애기들도 보던데? 막 3살짜리 애들도 막 저기 유튜브 보던데? 인자기. 아, 감독이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너무 쉽게 공을 넘겨줍니다. 골키퍼 여유 있게 막아냅니다. 나 전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 여리형 방송 시청자 비율이 성인이 한 30%, 나머지는 다 학생이야. 뭐 여리형 방송 중에 지금 최고령 시청자는 42세, 만 42, 42세 피파 신동님 있고, 예전에 반반님이 41살이었지, 반반님이. 김광일님 30살, 오, 나이 많으시네. 솔직히 30살이면 애기지. 자, 받아요! 나이스! 펌펑 황성은 진짜 무섭더라. 타이밍까지 완벽했어요. 대단합니다. 어, 여령 나인 비밀. 네, 김수현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워터패스. 안드레아 피를로. 좋지는 패스 연결입니다. 이런 실수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아웃됐습니다. 이천의 전설 박지성. 안드레아 선수가 아, 패스 미스 맞습니다. 볼 뺏깁니다. 월드레스 피를로. 다시 한번 피를로에게 리턴 패스. 마르키시오. 발창력 최진철. 이탈리아의 프리킥입니다. 네,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아, 뺏겼다 이경표. 맨시랑 레드베드 RM? 아, 둘 다 비슷한데요? 둘 비슷해? 큰 차이 없는데? 둘 다 뭐 썩 추천할 만한 선수. 우와! 와우! 피를로가 코너킥 준비합니다. 공을 받아주러 팀 동료가 다가옵니다. 남는 안전. 두 개의 신장, 박지성. 와, 나이스! 아, 이게 몽미? 야, 이거 몽미, 이거. 아, 이거 웃기다. 계속 앞서가는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점수차를 더 벌립니다. 아, 또 한 발 앞서가는. 아, 웃겼네.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아이, 조금 더. 운용타가 또 이렇게 한 건데. 6회 압박적인 골을 승리시킬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은데, 아주 좋은 골이네요. 창의적인 플레이 하는 선수죠. 패스를 다시 돌려줍니다. 안정환. 네, 열렸던데요. 멋지시죠. 와! 야, 이거 진짜 멋있었다. 와, 부폰이 이걸 못 막아. 부폰이, 와, 부폰 아닌가?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승패는요 좀 더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굉장히 여유 있는 스코어 차이로 앞서나갑니다. 4대 0입니다. 골키퍼 누구냐 봐야겠다. 부폰 맞네. 08이 부폰이네.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멋지게 차단합니다. 안느 안정환. 자, 동료가 보이는데요. 이천이 전설 박지성. 좋은 기회. 자, 슈팅. 아, 이건 또 막네. 아까 그거 못 막고 이건 막는 슈팅. 올라갑니다. 안정환. 기가 막히게 슈팅을 막아냅니다. 추가 시간 3분을 받습니다. 황선호. 네, 신호가 망합니다. 슈팅 차가. 끝. 끝 아니에요?
아유, 끝났죠? 자, 왕뚱님, 스케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팀 잘 쓰시길 바랄게요. 공위전설, 괜찮네요. 자, 팀 잘 나왔죠? 난 마음에 드네. 자, 또 어떤 스케줄이 들어왔나 볼까? 공고님은 왜 안 했지? 공고님은 왜 안 했지, 아까? 뭐가 안 맞았나? 왜 안 했지? 에이, 스케줄. 남은 시간은, 게임하고 10시 반 이벤트 할게요. 오늘 뭐 스케줄 스쿼드 두 개 했으니까. 됐다, 야. 살쾡이 방에 있냐, 살쾡이? 살쾡이님 방에 있어요? 열이 형들 일등 확인해야 되는데. 자, 열이 형들이 같이 계산해 주실 분 몇 명이나 있나? 살쾡이 없네. 아이씨. 자, 오늘 또 10시 반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10시 반 이벤트 지금 참여자가 44명. 아, 주말인데 좀 적네. 오버워치 요즘 잘 안 해요.